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월요일인데요. 추천해 드리기 전에 제가 또 책 광고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 책 잘 팔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빚을 안 집니다. 책 만드는데 책은 작지만 아주 돈을 많이 들어서 정성 들여서 만든 책입니다. 물론 내용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내용 제가 책을 쓸 때 저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읽는 분의 독자의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한 경매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전문용어가 들어갈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가급적 가장 쉽게 쓰려고 노력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여러분들 많이 많이 좀 구입해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성남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광주 장호원 이렇게 쭉 연결되는 용인 장호원, 용인은 아니군요. 네, 그대로 연결되는 국도가 있죠. 3번 국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3번 국도변에 있는 그런 예쁜 전원주택을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0 타경에 57,153호입니다. 12월 6일 성남 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직동 1-30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억 6,611만 2,070원이 되고요.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3억 2,627만 8,000원이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면적은 426제곱미터입니다. 128.86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206.28제곱미터입니다. 62.4평 정도 되죠. 2003년도에 건축된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소기준 권리는 대부에서의 근저당이 됩니다. 2006년 11월 17일이고요. 대부에서에서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청구한 임의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은 대지이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이 되겠죠. 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1만 4천원이 됩니다. 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것이 3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국도고 굉장히 중요한 국도죠. 3번 국도고요. 지하철이 이렇게 가고 있죠. 지하철 경강선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동역이 됩니다. 네, 이곳이 이제 경기도 광주시내, 현재 경기도 광주시가 되어 있죠. 제가 이쪽 동네를 좀 많이 좀 다녔죠.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거 할 때 경기도 광주에 건축위원회 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은 건축심의위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건축심의하니까요. 그래서 건축심의위원을 뭐 몇 년 동안 한 4~5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4년 했죠. 해서 이 동네를 좀 많이 익숙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저수지고요. 네, 바로 이곳에 직동이라 그러죠. 직동 IC 바로 옆에 있는 삼봉도 옆에 있는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아주 인기 있는 곳이죠. 성남에서는 뭐 곧바로입니다. 경기도 광주하고도
광주시하고도 거의 뭐 붙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곳이 이제 직동 IC고요. 바로 이곳에 위치했습니다. 이곳에 전원주택 마을이 되어 있네요. 이곳은 일자리가 엄청 많습니다. 일자리가 그래서 주택의 수요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맨 안쪽에 들어와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원주택 마을을 했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네, 이 최고 안쪽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네요. 아쉽게도 이 주택에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없는데요. 네, 요 위에 있는 주택이 되겠죠. 이 지금 이것도 네, 요 앞에 있는 주차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 주차장인지 이건 잘 모르겠네요. 네, 바로 위에 있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대문은 여기 있죠. 그죠? 대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측에서 보면 완전히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다 보장이 되고 있죠. 위에는 이제 데크를 많이 깔았네요. 그죠? 데크를 많이 해놔서 부지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는 앞마당이고요. 원래는 이제 1층만 있었는데 2층은 증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에도 한 세대, 2층에도 한 세대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곳은 이제 그 수익형 주택에 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익형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죠. 1층하고 2층 별도로 운영되어서 두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있다고 보여지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증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죠?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네, 앞에 이렇게 잔디 마당도 있고 잔디도 있고 마당이 아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요. 네, 1층 들어가는 현관이 되겠죠? 1층에 네, 마당도 아주 뭐 예쁘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이제 산이 되겠습니다. 주거 환경으로는 너무 좋죠. 주택으로는 조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구조도 나와 있네요. 1층은 방이 하나, 둘, 세 개, 화장실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식당이 아주 큼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포치도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은 별도로 올라가면 현관이 있고 방 두 개와 거실, 주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별도로 있고요.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구조도 아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층에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 거실 분리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배치가 되겠죠. 아, 여기 주차장이 이 집 거군요. 그래서 주차도 아주 편하죠. 주차가 편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광주시 직동에 위치한 3번 국도변에 위치한 전원주택, 뭐 단독주택, 또 세를 줄 수 있는 수익형 주택, 뭐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